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독선적인 의대정원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에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 작품의 실태와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촛불집회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고 타 지역 회원들은 권역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동시에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촛불을 위로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의 사망선고를 한 것을 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촛불집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한미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경태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학회 오승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학회 천정은 재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학회 이상규 기획조정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학회 도경현 홍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안석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임충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응급의사회 이형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어렵게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들, 그리고 의학모 학부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오늘 촛불집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차로 한계가 확보되어 있으니 인도에서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확보된 차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